당시에 시험은 좋은데 이게. 여기 진짜 필요할 정책일 것 같은데요. 내가 전문가는 아니, 이것도 저건 전문가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올해 65세가 된 양반규입니다. 전문자 아줌마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신태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김종구라고 합니다. 선생님한테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국민 고민을 해서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선거에 대해서 요새 불신이 깊어요.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은데 그냥 그 투표권 행사는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있습니다. 우리의 생을 좀 더 밝고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좀 기준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당이 좀 우선적이 되긴 해요.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좀 바뀌어가요. 정당들도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돼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뽑았지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를 던졌지요. 약간 정당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 같은 경우에는 공약의 길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부터 정당을 가리고 오로지 공약만 보고 선택하는 공약 월드컵을 진행할 텐데요. 어르신 공약 8개를 준비한 대진에 맞춰 보여준 후에 8강, 4강, 결승 순으로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더 적합한 공약을 고르면 됩니다. 어르신 유권자가 선택한 가장 마음에 드는 단 하나의 공약은 무엇일까요? 폐교 공간을 이용한 공공요양원 설립.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되는 공공실버아파트와 원룸형 실버주택을 확대하겠다. 폐교 공간을 이용한 공공요양원 설립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2번 공약은 실현을 하려면 1번보다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고 기간도 짧은 기간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를 고르신다면? 2번 공약. 이건 재원 확보가 우선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솔직하십니까? 1번하고 2번 중에는 그럼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아직까지 만족성은 조금 더한데 이번 쪽이 좀 낫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여기 조금 공감이 가네요. 국가 책임 아래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제 시행. 네 번째는 요양병원형 간호통합 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간병인부터 자격관리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간병인들이 제가 이것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님을 한번 간병을 써보는 걸 해보니까는 보니까 사설을 해서 오고 큰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간병인에 대한 보수 문제 이런 부분과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 부분 아무래도 지정된 기관이겠지만 정확한 제가 제도는 몰라서 그러지만 그런 점이 아쉬운 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이제 간병인 출신인데 공공시설 같은 게 뭐 월급도 안 올려주고 그걸 갖다가 너무 이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많고 하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건 좋은데 좋은데 참 이 재정도 또 무시 못하잖아요. 그쵸. 이게 4번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이 그 환자가 많으면 좀 일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력 배치를 좀 어느 적정 수준으로 맞춰주겠다는 게 4번의 취지인데 또 뭐 10명 1인 오면 간호사 뭐 이런 분들 너무 또 좀 힘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한 4명 정도 뭐 1대 4 이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잠깐 넘어가시기 전에 이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 막상 마음에 들지 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근데도 3번 대신에 4번을 고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인력 배치 기준은 마련한다. 이 뜻이 좀 내 마음에 드는데 사실 너무 많다. 간병에 대한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4번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조무사, 또 요양보호사 이렇게 믹싱이 돼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일 것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간병을 받는 사람의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에 다양하게 적용을 해줘야지 단순히 그냥 간병인 이거 하나로서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4번이 더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6번은 주치의를 보건소 혹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 이건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 집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상태로 약을 지금 한 6개 정도 한번 먹을 때 사용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우리 집 사람 같은 경우에는 6개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보면 뭐 10개 이상 뭐 이렇게 접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본인한테도 뭐 건강에 크게 뭐 도움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 국가 또 재정 부분 이런 생각할 때 아주 이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번 공약입니다. 상담 수가제인 경우에는 단순히 노인들에 대해서 약제나 이런 거가 통합관리가 되는 것이지만 주치의가 등록이 되면 주치의는 이 전체적인 거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게 주치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현실적이고 노인들한테는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믿기만 하게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 주치의가 못 믿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드시는구나. 네네. 그렇지만 믿을 수 있는 주치의를 아마 안자분들이 많이 찾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6번이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 8번 노인 최저소득 보장제 도입. 7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완전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 그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면 자기 부모인데 그래도 좀 일정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은 소득 기준, 소득에 대한 걸 완화를 해야지 부양의무자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제 연령상으로 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돈이 안 가면은 마음도 안 가는 게 세상 이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돈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막 돈이 없어서 마음은 있는데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네가 자기도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 완전히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너무 남을 말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8번. 어느 정도 연령이 된다고 한다면은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내가 욕심쟁이가 90% 온다면 또 욕을 해. 좋잖아요. 뭐 돈이요 30만 들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요 제도 자체가 좋다고요. 최저소득보장이라고 실제적으로 노인네들이 지금 최저소득보장을 해줘도 막 뭐 살기가 어렵지 않나. 이걸 만약에 올려준다면 이게 좋고 금액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8번은? 네. 이거보다는 이게 더 현실적인데 얘는 조건이 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그냥
그냥 막 퍼주기에 포함된다고. 그래도 7번을 해야지. 30만 원 받는 것보다는 혜택은 7번이 훨씬 더 혜택은 많을 거라고, 노인들이. 국가 책임 아래 간병인 등록금의 자격관리제는 이것은 여야가 같이 해가지고 법령하고 하면 준비기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3번. 노년기 통합상병 수가 도입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 같은 제 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실시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4번. 요건데. 요거요? 8번이죠, 8번. 8번 진짜요. 저 그 두 개 비교해 보고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폐교라는 공간도 아주 효율적이고 그 사립 요양원이고 공공의 요양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어르신들이 생활하기가 좋지 않을까. 7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대학에서 대학 정원 2,000명 그 친구들이 현장에 있으려면 앞으로 10년인데 이거는 금방은 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만족하기가 조금 누구든지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자주 면담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나에 대한 것, 대한 것도 많이 알 수 있고. 하고 결승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려워. 최종적으로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나이에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을 이용해야 될 시기라면 상당히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4번이겠는데요. 아 진짜요. 개인적으로 뭐 이걸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아 진짜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이기라고요. 진짜. 동시에 시행은 좋은데 이게. 먼저 한다는 건 시급성이 있으니까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노인들의 약물이라든가 이런 오남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급하지 않느냐. 먼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주치인과 주치인이라는 말을 많이 단어를 많이 썼지. 환자를 위해서 뭐 의사 선생님 많이 그러고 해준다든가 공을 드린다든가 이런 게 또 있고 환자도 또 주치인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정도 들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좀 좋지 않느냐. 이제 정당을 공개해 드리기 전에 한번 정당을 추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녹색 정의당에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그것도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더불어민주당. 1번 더불어민주당. 저희가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공간을 이용한 공공요양 설립 개혁신당 답네요. 역시 돈 주는 거에서 녹색 정의당. 정의당도 공약은 좋은 걸 많이 내놓는데 어떻게 된지 지지율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정당 이제 가리고 공약만 보셨는데 좀 공약들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네요 보니까. 아, 공약도 공부 좀 해야겠네 이제. 투표를 할 때, 이 선거에 투표를 할 때 공약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4번이 좀 아쉬워요. 어떤 점에서 아쉬우실까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쉽게 해서 장기전. 또 하나 한다면은 주치의 제도. 주치의 제도는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공약을 보고 공약 잘 내놓은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겠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에이 말이 저렇지. 분명히 투표장에가 그런 정당이다. 안 믿으시는구나. 내가 국민의당 좋다고 해. 그거 찍어줘가지고 뭘 좋은 게 나오겠어요. 내한테 이득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공약 보고 아 이 나라에 손해돼 끼치질 않겠구나 끼치질 않겠구나 이런 쪽으로 보고 해야지. 자꾸 여당 좋다 야당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하나 둘 셋. 네. 세겨야 하는 거예요. 아유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